근데 지난번에 아무 노래 나왔을 때 가장 핫할 때 그때 스케치북에 나오셨는데 저 이거 얘기 듣고 놀랐어요. 열풍이 네. 얼마나 대단했던지 실제 부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종소리로 쓴대요, 이 노래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긴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 그... 이거 봐, 들어봐. 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종소리예요, 학교 종소리. 웨딩은 문을 안 열어 목욕은 뒤에 할 수 있었대 작아진 단어 소해 요새 니 형이 유행이래 경제부 환기해 환기하라고? 심지어 편곡이 약간 달라요 아유 좋다 가창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색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편곡도 살짝 느낌이 MR도 다르고 지금 네 맞아요 이게 뭐 피아노 소스도 다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원래 드랍될 때는 이 라틴 리듬으로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2-4로 가셨어요 오, 이게 뭔가 남다른 것 같아요 야 2-4 막 라틴 리듬이니까 되게 음악인 것 같다 아. 어려운 얘기 좀 중간중간 섞어 쓰지 말아요. 아, 네, 이게 원래 쿵짝쿵짝인데 쿵구타, 쿵구타 이렇게 쿵, 바꿔서 쿵타. 가사가 바뀌었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웨드그리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가사가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거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요청을 드렸는데 아, 교육청에서 직접 연락이 네, 왔어요? 네,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겠다 싶어서 좋다. 그냥 흔쾌히 저는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마음껏 아. 가사다가 쓰십시오 하고 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좀 스스로 내심 조금 뿌듯했던 그러니까 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어. 야.